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라고 너무 심심해서 지금 저 뉴욕에 왔는데 어디세요? 지금 여행 가신 거예요? 봄 같은데 지금? 네? 봄 같은데요? 사실 지금 뉴욕을 가고 싶은 집안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전주를 가고 싶은 집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계획을 많이 못 지킨 것 같아요. 2020년은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2021년은 새롭게 시작한 마음에서 저희가 2021년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세 가지씩 고민을 해봤어요. 네. 저희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바로 여행을 가기 위한 운전면허를 따는 게 저희 첫 번째 버킷리스트예요. 제가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대중교통만 타고 다녔는데 이번 연도에는 운전면허를 꼭 따서 제가 원하는 곳을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엔젤라 씨를 옆자리에 태우고 갈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적이더라고요. 멀리 있는 곳도 가고 싶은 운전면허를 따서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캠핑카를 타고 본국을 가고 싶어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욱 소규모로 사람들끼리 캠핑이나 글램핑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나중에 제가 원할 때 제 차를 끌고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재밌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번 연도에는 운전면허를 꼭 따서 이 캠핑카를 타고 떠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빅데이터를 열심히 배워보기입니다. 제가 IT 분야에 있는데 그곳에서도 요즘은 좀 핫한 분야인데 업무를 하면서 좀 흥미가 더 생기더라고요. 좀 배워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좀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저희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유튜브, 막 인스타그램 이런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가 잘 분석하면 미래에도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꾸준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스스로 듣고 작은 대회라도 나가면서 경험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버킷리스트는 바로 이 멋진 여자분처럼 2021년에는 꾸준히 러닝, 운동하기예요. 제가 2020년에 진짜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지치더라고요. 집에 오면 침대에 맨날 누워있어서 평상시에도 한 30분이라도 러닝을 뛰면서 기초 체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야 되거든요. 아? 이제 철인 3종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배웠더라고요. 수영이랑 뭐였죠? 달리기? 자전거 수영. 네. 좀 더 트레이닝 되면 네.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철인 3종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거.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러닝을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자전거를 할게요. 날씨가 풀리면 자전거 타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더 살고 싶은 방향성을 조금 정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셀프 컨트롤, 셀프 디스플린,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의 식욕, 그리고 말, 잠자는 양, SNS를 하는 그런 시간까지도 좀 더 컨트롤을 하고 싶어요. 미련하게 폭식하거나 그러지 않고 몸에 안 좋은 것들 많이 끊고 일단 과하게 먹는 것도 좀 자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도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좀 자제를 하고 상대방 말을 좀 많이 들어주는 한 해가 되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을 좀 컨트롤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엔젤라 씨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저랑 만날 때도 배달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핸드폰에서. 한국은 배달 음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카페 모든 게 맞아요. 카페까지 진짜 모든 게 배달이 가능해요. 외국도 그랩이나 뭐 딜리버루 여러 가지 많지만 외국 살면서 막 못 먹었던 그런 한식 같은 거 다 시켜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한 번 먹을 때마다 집에도 충분히 먹을 게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걸 좀 건강한 걸 먹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배달 어플도 지우고 진짜 없어요. 찾아서 하려고 해요. 제가 다음에 유혹해 볼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이제. 네. 저의 두 번째 2021년 계획은 신중하게 소비하고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근무 상황도 그렇고 월급도 그렇고 좀 여유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이 좀 불안정하니까 남한테 베풀고 뭔가 사주기보다는 모으고 있는 그런 태도였다면 감사하게도 올해부터는 근무 조건이 좀 좋아져서 이제는 정말 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겼다고 느꼈어요.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이웃들한테 제가 가진 것들을 좀 나눠주고 많이 사주고 싶고 케어를 해주고 싶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베풀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해외 어린이들을 좀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거기 가서 진짜 그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돈이라도 보내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 후원을 진짜 작지만 네.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겨울이 너무 추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노숙자 분들 네. 진짜 추우시겠다, 이런 데서 자다가 진짜 얼어 죽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숙자분들한테 어떻게 후원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네이버에서 뭐 해피빈이라고 그런 걸 기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노숙자분들한테 무료 급식을 하는 그런 단체를 찾아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게 됐어요. 정말 최근에. 한국에는 비기슈 아세요? 비기슈 잡띠? 그게 있어요. 네네. 자립을 위한 일을 정당하게 하게 해주고 소득을 보상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이제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서 두 개씩 사고 안부 인사를 정하고 전하고 이랬는데 저도 좀 정기적으로 하는 걸 고민해 볼게요. 혹시 관심 있으면 저한테 네 물어봐 주세요. 네. 첫 번째는 차차 씨랑 좀 비슷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느리더라도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는 비즈니스 영어랑 평소에 관심 있었던 인도네시아 바하사를 꼭 배우고 싶습니다. 차차 씨가 저한테 인도네시아어 책을 한 권 선물로 줬어요. 올해는 그 책을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싶어요. 최소 두 번은 훑고 싶고요. 코로나 풀리고 인도네시아 여행 갔을 때 기본적 회화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서 좀 더 바하사를 섞어서 구독자분들이랑 네, 네. 인사도 나누고 싶어요. 네, 같이 배워서 우리 연습하면 네, 되잖아요. 맞아요. 서로 도와주고 네. 여러분, 저희가 다음에 인도네시아 노래 가사 불러보기도 할 거예요. 알겠죠? 엔젤라 씨? 바카바투다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그러시면 이 네. 영상을 보고 오세요. 전 영상을 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맞아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진짜 궁금하거든요. 진짜 궁금해요. 이루고 싶은 목표나 버킷리스트를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2021년에 꼭 같이 이뤄봐요, 저희.